신문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 팟캐스트 시사 인사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해 주는 시간이죠. 다양한 뉴스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 좀 단촐하게 두 분, 늘 고정들만 나왔어요. 오늘은 오른팔이랑 왼팔 한 명씩 데리고 방송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작은 얼굴도 나와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방송이에요. 지인들이 저한테 이런 유튜브를 보내주는데 그 자꾸 딱 열어봤다 깜짝 놀랐잖아요. 아, 그래요? 김여희 씨 내가 딱 두 배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유튜브 신기술이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어. 얼굴 동기화. 맞춰줬으면 좋겠어. 네, 오늘 약간 양털 같은 옷을 입고 나와요. 아, 다음은 털 것 같은데 지금 뭔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부하. 저도 오늘 좀 부하게 입고 나왔네요. 됐고요. 진짜 짜증나요, 정말. 어쨌든 오늘은 든든한 두 고정, 오른팔, 왼팔, 오른팔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나 선아 순위 생각, 잔악기나 조회수 걱정.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미리 얘기합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시사인사를 도맡아하고 있는 마타리 윤한선 에디터 함께 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늘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아, 예. 지난 주말에 방송을 맞이해서 옷을 샀습니다. 실현료가 안 나온 방송을 내서 뭐하나. 휴가를 내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휴가 좀 갔다 와, 제발. 좀 사입어, 여기는. 네. 왜요? 이거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요, 정말. 안지나 서나, 그래 별로 차이가 없는, 옷을 사나 안 사나 별로 차이가 없는 김현희 기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얘기 안 들으시나요? 네, 됐어요. 네. 자꾸 이렇게 얼굴 좀 빼요. 또 이렇게 세비시험사 하니까, 그런대로. 왜 그래요? 앞으로 그만치시고요. 앞으로 앉았다가. 아, 알겠어요. 반갔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매주 만나는데도. 이렇게 그러게요. 이거 할 때마다 되게 신이 나요. 네.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네, 밝은 기운을 전해드렸으면 네. 저희 스스로도 에너지를 이렇게 좀 만드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역시 김현희 기자가 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죠. 코너서 코너라고 하는 사법농단 판사들을 오늘도 역시 공개합니다. 이제 7탄입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죠. 김현희 기자가 오늘 소개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판사일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이번에 알아볼 판사는 최희준 부장판사인데요. 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원이죠. 네. 근무하고 있고요. 민사 59 단독부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경력은 17년 정도 된 중견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희준 판사. 이제 뭐 고인이 되셔. 어떤 가수분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저희 세대 아니에요.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도 모르시, 저만 아는, 네. 어쨌건 이제 판사 열전 제목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쏙 들어와요. 이런 물음표까지 달았는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스파이 이런 거 들으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최희준 판사가 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게 이런 역할 때문인가요? 아, 네네. 제가 앞서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말씀을 그렇죠.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대필기사도 작성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불태우던 시기에 최희준 판사가 헌법재판소로 파견 발령을 가요. 저도 이것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이제 판사들 중에서 또 법원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파견 가가지고 연구관으로 일하고 이러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선발하는 인사인데, 그래서 이르자면 외부 기관에 파견을 나간 거죠. 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를 하고요. 이 시기 동안 헌법재판소 주요 재판 정보를 193건, 헌법재판소 정책과 동향 등 내부 정보를 129건 수집해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합니다.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이런 진짜 스파이네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진짜 전달했는데 이게 진짜 스파이로 불릴만 해요. 진짜 다 얘기한 것처럼. 근데
어떤 인물을 띄고 법원에서 최희준 판사를 헌법재판소에 침투시킨 건가요? 질문이 너무 웃겨요. 침투시켰다. 진정한 스파이로 침투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무슨 어떤 인물을 띄고 진짜 침투를 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아, 왠지 이 대목에서는 그 저희 삐지도 깔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 그 007 노래. 둘이 네. 말씀하시는 영화와 다른데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같은 건데 사실은. 네. 네, 뭐. 넘어가세요. 그래서 최희준 판사가 처음부터 자신이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이제 헌재 사건을 연구하고 네. 또 헌법을 수호하려는 그런 사명감으로 갔겠죠. 그랬겠죠, 처음이야. 네,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그 파견 초기에부터 좀 일이 다소 묘하게 돌아갔는데요. 이제 2015년에 헌법재판소 파견 발령을 받은 법관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기 전에 대법원에 방문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네. 인사를 하는 자리를 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양 대법원장과 박 처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헌재에 파견 나가는 법관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해라. 그래서 못해만 하지 말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들이 파견 법관들이 헌법재판소 논리에 경도되면 안 된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진짜 묘하게 돌아가네요. 진짜. 은근히 이렇게 압력을 가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정도 얘기하면. 헌법재판소 논리에 경도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주 대놓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알려달라. 이게 판사들, 나는 이거 할 때마다 느끼지만, 이게 정말 판사들끼리 한 대화일까. 예, 맞아요. 그러게요. 이런 얘기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적절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 일종의 배웅 자리니까, 그러니까 덕담식으로 기분 좋게 하하호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최희준 판사도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 뒤에 이 발언의 뜻이 보다 분명해지는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제가 딱 위에서 보기에, 이것들이 못 알아듣는 거라고 이거지. 진지하게 한 번 더 얘기해야겠다. 한 번 꼭 더 눌러준 거군요. 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직후에 이 파견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근데 대법원에 헌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양형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네. 당시에 이규진, 판사가 지금은 이제 판사는 아닌데 이균진 양형실장이 있었는데 여기도 고위직이에요. 나름 고위직 자리인데 네. 헌법재판소 근처에 찾아와가지고 헌재 파견 법관들과 식사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최희준 부장판사에게 전달을 해라. 그리고 최희준 판사한테는 법관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 헌재 내부 평의 등 정보가 확인되면 바로 전달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파견 법관 중에는 최희준 판사가 가장 선임이라서 이렇게 최희준 판사한테 정보를 좀 모으는 역할을 시켰던 것 같고 네. 그 최희준 판사 기억에 따르면은 이규진 양형실장이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났겠죠. 있습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거 아니에요. 아 근데 완전 당근과 채찍이라고 밥을 사주면서 그럼 그냥 조용히 불러서 야 똑바로 이렇게 다 얘기하면 되지. 밥이 그게 입에 들어가겠어. 아니, 어쨌건 이제 최희준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어떤 정보와 자료를,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살살 넘기기 시작한 거네요. 그 이후부터. 4월쯤에 밥을 먹고서는 아마 6월부터 이제. 그렇게 화를 받는, 야! 지금 똑바로 해야 말이야. 네, 넘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과연 어떤 정보들을 넘겼냐 하나씩 보게 되면은,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 정보를 넘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판연구관 토론 결과, 평의 회의 여부, 평의 결과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평의라고 하면은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렇죠.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서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재판 결과를 담은 결정문도 이 논의 여기서. 결과 작성이 네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완이 요구되는 회의이고 그래서 이 평의에 대한 평의 기밀에 대한 법도 따로 있는데 헌법재판소 법에서는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기밀성이 높은 자료가 넘어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둬야 될 게
당시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해가지고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한 정보도 법원행정처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농단 다루면서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 올라와 있었던 거를 여러 차례 네네네. 언급이 됐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 그러니까 1965년에 이제 네네네. 박정희 정권과 일본이 그 일제 식민지 그 손해배상을 놓고 맺었던 그 협정이죠. 거기서 그렇죠. 헌법적인 효력을 따지는 사건이 헌재에서도 지금 심리가 올라와 있었는데, 최희준 판사가 이번에도 또 나오시는데, 마타하리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청구인 승소 가능성에 대한 예상 결과 등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추후에 검찰 조사에서 배경이 드러나게 되는데, 임종원 차장에게 이 자료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 협정의, 연구관 보고서와 승소 가능성, 이런 자료들을 요청했던 사람이 일본 기업들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였다라는 아, 사실이 드러나게 진짜 돼요. 이거는 말이 되나요? 이게 정말 진짜 아니 화가 나네요, 이게 무슨 정말. 아니 그야말로 개인 성사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것도 불법이고 그렇죠, 그것도 인권 침해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건 국가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시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해야 돼 풀어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일본 측 대리인이라고 그러니까요. 어떤 로펌을 아나 아유, 진짜 진짜. 나쁘네 이 사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최혜준 판사는 자기는 그런 배경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하면 전체적인 이제 네 그림이 조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법원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사실은 이 강제징용 사건을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네.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거 말고도 그럼 또 다른 것도 어떻게 연결이 된 사건이 있나요? 글쎄, 계속 판사 열전을 보시면 또 정보가 네.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괴롭네요. 진짜 괴롭네요. 이게 또 이제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네, 맞아요, 맞아요.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법원에서도 위기의식을 느꼈던 건데, 그 통진당 해산 정말 헌법소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헌재를 견제하는 그런 액션들이 그렇죠.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그런 아까 평이 뭐 이런 전문 용어들도 익숙하게 된 예, 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때 다 알게 된 거예요, 예. 사실. 그만큼 대한민국 뒤흔든 큰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들과도 연관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분이. 맞아요. 2017년에 말씀하셨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상 초유의 심판이 또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했었죠. 그렇죠. 예. 이때도 최희준 판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주요 정보와 자료를 수회에 걸쳐서 파일로 법원행정처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한 넘겼던 소리 다 나오네요, 진짜. 그 자료들 목록을 보니까 뭐 고영태 녹취록 이런 것들도 넘어가고 그랬더라고요. 지난 10월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희준 판사는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저했는데 한번 하는 순간 관성이 생겨서 점점 보고를 많이 드리게 됐다.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양쪽 기관에서 다 저를 이용했다. 부조리극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다. 밝혀서는 안 되는 내용 같은데 부끄럽다. 또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저를 이해한다는 연구관들도 있다. 주인공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조리극의 주인공. 하긴 뭐 스파이 역할이셨으니까. 근데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이가 네네. 없네요. 그 스파이라는 용어를 본인이 직접 썼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내가 정보를 이렇게 대법원에 전달하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은연중에 흘렸던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했던 거는 양측에서 약간 다 이해가 된 그런 행위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 저를 보고 스파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뭐 저를 이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는 뭐 자기를 이렇게 뭐 변론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저를 이해한다는 연구관들도 있다. 이 예, 말이 맞습니다. 참 충격적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도 법원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네네네. 아니겠어요? 진짜 정확하게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법정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법원에서는 이걸 아직도 되게 온정적으로 생각하고 할수 있는 일이라고 예. 생각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예. 정말 말을 잊지를 못하겠는데, 판사님께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역할이, 사법부의 기능이 뭡니까? 이 법을 통해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 어려운 문제를 판단하시는 분들, 어떻게 자기 삶에 있어서 진짜, 그리고 고위 공직자로서 무엇을 판단하고 행해야 되는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도 판단이 안 되는 분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나는 정말 정신건강을 위해서, 아까 우리 왜 시작할 때좀 요란한 게, 예. 갈수록 영문 내부가 갈수록에 열받는 다운되니까. 데가, 좀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잠깐 예. 충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김현희 기자 수고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그 짧게 뉴스를 전달하는 것들은, 근데 이거를 매주 취재하면서 글 쓰는 김현희 기자는 새삼 존경스럽네요. 네. 네네네. 정말로 해로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일체 망설임도 없이. 거의 울면서 만들어요. 왜 이렇게 나쁜 일 많이 했어? 그러니까요. 해롭게 쳐주시는 아, 거지. 정말. 여러분, 김현희 기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시사인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면으로 네. 보시면 더 좋은 기사잖아요. 그렇죠.